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그렇게 좀 생각,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게 참 아이러니하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좀 구별되어서 살려고 하면 할수록 고난이 심해지기 때문이다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배운 대로 살아가 보려고 하면 사실 정말 얼마 안 가서 세상의 벽을 경험하게 되죠. 얼마 걷지 않아서 정말 거대한 그 세상의 벽을 만나게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겪게 되는 생활의 실제적인 삶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어느 정도 타협하지 않고는 뭐 짓눌려 버릴 것 같은 세상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뭐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세상 속에서 너무 성공하려고 아둥바둥하지 말아라. 뭐 성공하는 게 그것이 복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이런 세상 속에서 성공하려면 어느 정도 세상과 손도 잡아야 된다. 악인들과 어느 정도 타협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악인들이 득세하는 이 세상 속에서 성공하기 어렵다. 저는 어느 정도 그 말에 좀 동의가 됐습니다. 악인들이 정말 득세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예수님의 그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 저는 오늘 이 시편 다윗의 고백과 같이 정말 세상 속에 갇혀있는 새와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다윗의 기도를 좀 함께 바라보며 이 세상 속에서 한없이 작은 새와 같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살아가는 방식은 무엇인가 배우는 아침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에서 3절과 4에서 7절로 우리가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1에서 3절은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며 사는 자를 향한 세상의 문제제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세상의 문제제기에 대해서 4에서 7절은 다윗의 답변입니다. 대안적인 답변인데요. 먼저 1에서 3절의 말씀을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에서 다윗에게 말하고 있는 너희, 여기서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라고 얘기, 너희가 사실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다윗의 옆에 있는 모사들일 수도 있고 다윗의 친구들일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문제는 그들이 누구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무엇을 말했느냐입니다. 1절을 보면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대로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내 산으로 도망하라 라고 모사가 되었든지 다윗의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되었든지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지금 다윗 당신이 처한 상황이 여호와를 믿는 그 신앙으로 어찌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 신앙이 여러분 당신의 그 삶 속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어 될 것 같이 될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신앙을 버리고 당신의 산으로 도망하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십시오. 지금 그 말이 이 11장 1절에서 다윗의 주변에 있는 모사들 또는 다윗의 친구들이 다윗에게 하고 있는 권면입니다. 그들이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라고 다윗에게 말하고 있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세상 속에서 의인은 어떻게 보이기 쉽냐면 맞추기 쉬운 관역처럼 보이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맞추기 쉬운 관역처럼 보이기 때문이에요. 이전에서 다윗을 둘러싼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인이 활을 당기고 살을 시위에 먹이고 있습니다.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가운데서 쏘기 위해서 지금 숨어서 그렇게 활을 당기고 살을 먹이고 있는 지금 그 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의인으로서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의인으로서 어딘가 숨지도 않고 고개를 들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서 있다가는,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서 있다가는 저들이 먹이고 있는 그 화살에 맞기 딱 쉽습니다. 서 있지 마시고 누구나 바라볼 수 있는 곳에 우뚝 서 있지 말고 좀 숨으십시오. 바위에 숨든지 산으로 피하든지 좀 숨어 있으란 말입니다. 당신의 그 신앙이 당신의 안전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다윗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보기에 다윗은 어쩌면 세상 물정 모르는 리더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쉽게 이 잡히기 쉬운 약한 새처럼 보이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새와 같이 산으로 도망하라고 말한 것이 아닐까. 그런데 상대방은 어떻습니까? 어두운 가운데서 야수와 같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그 활에 놓은 채로 언제고 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다윗, 하나님의 백성, 그는 하나님을 향해 그냥 우뚝 서 있습니다. 자신의 안전에는 어떤 신경도 쓰지 않는 자처럼 그렇게 서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사는 것이 사실 세상 속에서는 이와 같이 보일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세상에 보기에는 좋은 먹잇감입니다. 어수룩해 보이고 자기 거 뭐 하나 챙기지도 않고 다 내어주는 것 같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살지 마. 새처럼 산으로 좀 도망가. 그것이 이들이 말하고 있는 첫 번째 이유예요. 너무나 보기 좋은, 맞추기 쉬운 관역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3절입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고? 이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질서가 무너지는 마당에 의인이 그곳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의미예요. 그런 모든 질서가 무너지는 마당에 의인이 의인으로 있는 것이 무슨 의미이냐? 이것이 그들이 이야기한 이유입니다. 내 산으로 도망가. 지금으로 말하면 사회의 법과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마당에 의인으로 서 있는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의인으로 살면 뭐 밥이라도 벌어먹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보다 돈이 더 큰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바 아닙니까? 조물주의 건물주라는 말이 그냥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쓰는 단어입니다. 법과 질서가 돈의 위력 앞에 무너진 이 세상 속에서 의인으로 서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라는 질문이죠. 차라리 이런 세상 속에 살 거면 돈의 위력에 손을 내어놓고 좀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세상을 인정하고 어느 정도 타협하며 사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것이 지금 다윗 주변에 있는 또는 믿는 사람들, 신앙인들의 주변에 있는 자들의 본면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사람의 의인이 이 거대한 사회의 어떤 악한 구조를 뭐 어떻게 해볼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점점 이 악한 세상의 구조는 더 견고해져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한 사람의 의인이 하나님 앞에 그냥 서 있는 그 한 사람의 의인이 이 터가 무너지는 세상 속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 너도 그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으니 그 세상 속에 타협하면서 그 산으로 피해서 살아가라 라는 것이 이 다윗 주변에 있었던 자들의 권면이었습니다. 그 2절과 3절의 내용입니다. 다윗이 이 질문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답했을까요? 저는 이 2000년이 넘는 이 시간이 흘러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시대는 질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이것은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질문에 답변을 해야 하는데,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답변했는지 이 아침 배우기를 원합니다. 4에서 7절은 이런 시대의 질문에 다윗의 답변입니다. 그는 한마디로 4에서 7절의 답변이 이것입니다. 이런 시대의 대안은 다른 거 없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대안이다.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여호와 하나님이 대안이라는 것 외에 내가 말할 길이 없다. 라는 것이죠. 어둠 속에서 활을 당기고 살을 먹이는 자 앞에서 자신의 안전을 생각하지 않는 자처럼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법도와 질서를 지키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힘? 이 터가 무너지는 것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의인으로서 내가 서 있을 수 있는 힘? 그거 하나님이 내 삶의 대안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것이 다윗이 지금 4절에서 7절로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질서가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 의인은 정말 의인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조롱 섞인 질문에 대해서 의인의 대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유일한 내 인생의 대안이시다 고백하는 것인데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다음부터 원고를 이렇게 치게 되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치게 되더라고요. 다윗이 보고 있는 하나님 나도 보게 해주십시오. 다윗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 내게도 한 털의 의심도 없이 저도 좀 믿게 해주십시오. 제가 살고 있는 시대도 똑같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 저도 정말 믿음으로 다윗과 같이 이런 대안, 하나님이 나의 삶의 대안이시다라고 내 인생의 문제에 삶의 대안이시고 이런 구조적인 악의 점점 더 견고해진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이 대안이시다 라고 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보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기에 다윗은 하나님이 대안이시다 라고 말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보게 됩니다. 다윗이 보고 있는 첫 번째 하나님은 첫째 그 성전에 계신 통치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저는 이 본문에서 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지금 그 성전에 계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성전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가 하늘에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다윗이 말하고 있는 그 성전은 어떤 성전이겠습니까? 그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게 뭔가 특별한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 성전, 그 성전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그 성전이 특별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새장 속에 갇힌 새처럼 보이는 형국 이지만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은 다 산으로 도망가라고 너의 산으로 도망가라고 말하고 있는 그 때이지만 뚜벅뚜벅 걸어가서 무릎 꿇고 예배를 드렸던 것이 바로 그 성전 아니겠습니까? 아마 다윗의 시대에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성막이었을 것이에요. 시온산에 있었던 그 성막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장소의 개념이라기보다 예배드렸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는 그 예배의 현장, 그 성전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전, 다윗이 예배드렸던 그 성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펼치신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다윗이 그 예배 현장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이십니다. 내 억울함과 원통함의 바로 그 현실의 자리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보좌를 하늘에 두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시 그 하나님을 본 것이에요. 그 성전에서 본 것이에요. 그럼 이 아침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다윗이 말한 그 성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무너지는 상황에서도 악인이 나의 인생을 집어삼킬 것 같은 위협 속에 있더라도 다윗처럼 주변 뭐라고 해도 귀 막고
뚜벅뚜벅 걸어 나가서 무릎 꿇는 예배의 자리, 그 성전의 자리가 우리의 삶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바로 이 자리에서 하늘의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그곳에 임재하신 그 하나님을 보는 영적 시야가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서 다윗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 다윗이 보았던 그 하나님을 우리도 함께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리고 그것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윗이 보고 있는 하나님은 또 두 번째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 하나님은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4절의 하반절을 보면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뒤에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도다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통촉하시고 하고 이 감찰하신다라는 이 의미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뿐만 아니라 그 마음에 감추어져 있는 동기까지도 다 파악하시는 하나님, 이분은 그런 모든 마음의 것들을 시험하여서 가려내시는, 그래서 다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하나님 앞에 숨겨질 수 있는 것이 있겠습니까? 숨겨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선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버리고 난 세상과 타협할 수가 없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쉽사리 힘들다고 하여 세상과 타협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내 정욕과 내 욕심을 따라서 세상에 한쪽 발 걸치고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 전까지 그 성전에서 예배했던 다윗이 잠깐 고난이 왔다고 해서 그 내 산으로 도망가는, 세상의 발 하나 다시 한번 한쪽을 걸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에 따라 우리의 결정도 달라집니다.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다윗을 지켰습니다. 저는 이 믿음이 다윗의 시대와 다르지 않는, 어쩌면 더 교묘한 악한 세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지키는 믿음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저는 다윗이 보았던 이 하나님을 저희가 동일하게도 보고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하나님, 다윗이 그 성전에서 보았던 하나님은 중심을 감찰하시고 시험하셔서 모든 것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게 5절의 말씀입니다. 이 5절은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강포함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십니다. 여러분, 의인이니까 감찰하시는 거예요. 악인을 감찰하신다고 되어 있습니까? 악인은 하나님의 시험도 받지 않습니다. 악인은 악인과 강포함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 거다. 그들을 향한 것은 하나님의 진노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찰하신다라는 것을 위안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중심에 숨겨져 있는 것을 드러내신다. 그거 아픕니다. 우리 고름 같은 것들이 나오는 그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아픈 사건이거든요. 어머니께서 맨날 이렇게 하시는 게 있습니다. 뭐 이렇게 꼭 저의 뭐 하나를 콕 찌르세요. 찌르시고는 제가 발끈하면서 화를 내는 거 보면
너 아직도 썩은 점이 있다고. 아니 그렇게 슬퍼하면서 왜 찌르시냐고요. 아프거든요. 근데 이 드러남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감찰하시면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은 우리를 정말 시험하셔서 징계하시려는 게 아니라, 야, 너 아직 그 부분에 썩은 각이 남아있구나. 너가 못 봤던 것 드러내시는 것이죠. 드러내시고 걸르시는 것이죠. 하지만 악인은 그런 기회조차 받지를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뭔가 거북스러우신 분으로 바라보시기보다 그분 때문에 내가 더 깨끗해졌거든. 그 감찰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더 정직해져가고 구별되어져 감을 감사함으로 받아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로, 다윗이 보고 있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오늘 그 방금 읽었던 5절의 말씀이죠. 악인과 강포함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 도다. 이 마음에 미워하시는 도다, 이게 하나님이 증오하신다, 몹시 싫어하신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게 이 다윗이 그 성전에서 바라보고 있는 좀 맛본 하나님이었습니다. 저는 이 6절이 참, 이 다윗이 얼마나 이 시를 지을 때 센스가 있는 사람인지 이렇게 다시금 좀 생각해 보게 되는데, 이게 너무 6절입니다. 악인에게 그물을 내려치시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희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악인에게 그물을 내려치시니라는 이 표현이 정말 센스가 있다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다윗이 지금 자신을 표현하는 게 작은 새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새를 잡기 위해 지금 악인이라는 그 사냥꾼이 화를 먹이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마 그물도 쳤겠죠. 그러니까 이 악인이 이 의인된 다윗을 잡으려고 그물 치고 화를 먹이고 있는데, 정말 실제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진노의 이 그물을 그 악인의 머리 위에 지금 내려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센스가 좋지 않습니까? 이런 표현이. 내게 악인은 그물을 쳐서 잡으려고 하고 있는데, 더 큰 하나님께서 그 진노의 더 큰 그물로 이 악인 머리 위에 지금 내려치시고 계시다는 게 이 표현입니다. 저는 이 5절과 6절을 묵상하면서 딱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게 실제구나. 실증하는 진실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으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는 것이 정말 실제구나. 그 약속이 실제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 갇힌 사화 같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진짜 현실은 하나님께서 증오하시는 일을 하는 자들에게 절대로 피할 길이 없는 하나님의 진노의 그 그물이 펼쳐지고 있다는 게 진짜 실제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사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엘리사 사원의 이야기를 다들 아실 겁니다. 그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할 때마다 이 엘리사가 그 아람 왕의 군대가 어느 방향으로 들어올지를 이스라엘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번번이 막히는 거예요. 아람 왕이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어떻게 우리가 갈 때마다 그렇게 길목을 다 막고 서 있느냐, 왜 일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느냐, 알아보라고 명령을 했더니, 근데 명령 받은 자들이 수소문해서 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가 왕이 침대 위에서 말하는 것도 이스라엘 왕에게 전하는 자입니다 라는 말을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 아람 왕은 어떻겠습니까? 이 엘리사를 잡아야겠죠. 그래서 엘리사를 잡기 위해 이 엘리사가 있었던 도단이라는 지역으로 말과 병거와 수많은 군사들을 보냅니다. 다음날 이 엘리사를 옆에서 이렇게 보좌하고 있었던 사환이 아침에 일어났으니 이제 지금 문을 열고 나왔어요. 나왔더니 자신들이 머물고 있는 성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수많은 아람의 군대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말과 병거와 수많은 군대가 성을 둘러싼 겁니다. 너무 무서워서 거기서 오, 내 주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엘리사를 깨우고 엘리사에게 이것을 보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겠죠. 엘리사가 뭔데 그곳에서 이렇게 이야기, 사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희들보다 더 많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환의 눈을 열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죠. 눈이 열린 사환이 본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불말과 불병거였습니다. 엘리사와 사환 둘러싼 그 온 산에 가득한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실제입니까? 무엇이 실제죠? 불말과 불병거가 실제였습니다. 도단을 둘러싼 아람 왕의 그 많은 말과 군사들이 실제가 아니라 진짜 실제는 엘리사와 사환의 뒤에 온 산에 둘러친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실제였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사환에게 있었던 영적 각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아람 군대로 인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의 실제가 아닙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타협하고자 하는 유혹을 이거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아람 우리 앞에 있는 아람 군대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신앙을 버리고 타협해야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그리고 그런 권유 속에서 오히려 그 이런 상황에 대한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신앙을 굳게 붙잡는 것이 이 상황에 대한 대안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욱 메시아 족속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런 현실의 답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고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시장은 무엇입니까? 예배 현장에서 임재하고 계신 그리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신앙입니다. 인생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그 하나님, 그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신앙입니다. 악인의 강포함을 악인과 강포함을 좋아하는 자를 증오하시는, 그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저는 그래서 7절에서 말하는 이 7절에서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이 7절에 여호와께서 좋아하시는 이 의로운 일이 이와 같은 하늘 아버지를 믿어드리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 다윗처럼 이렇게 믿어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오늘 하루 이 아침에 기도하고 며칠의 기도로 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믿음은 다윗에게 사실 그 성전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매일의 예배 현장에서 그는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지식이 성장해 갔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는데 왜 나더러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고 말하느냐고요.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시를 통해서 나는 도대체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없다. 오히려 나는 너희를 이해할 수가 없다. 내가 예배 현장에서 만난 그 하나님은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다. 내 고난의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삶의 중심까지 꿰뚫어 보시는 그렇게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악인과 강포함을 좋아하는 자들에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악인에게 그런 감찰의 기회조차 주시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렇기에 나는 이 예배 현장에서 배운 믿는 이 하나님께 피하는 건데 왜 나더러 다윗 당신의 산으로 도망하라고 세상에게 왜 타협하라고 이야기를 하느냐고.
나는 너희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오히려 이와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처럼 11장 1절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이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상식이 아니냐. 이게 상식 아니냐. 다윗이 이 시편 11절을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하나님의 그늘 아래 숨는 게 상식이죠. 그게 상식 아닙니까? 내가 타협하려고 하는 세상은 결국 여기서 하나님 진노의 잔을 부으시는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희의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결국에는 그 잔에 있는 모든 것이 불타 재로 변할 것인데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인데 그것을 붙잡는 게 어떻게 상식이냐고요. 상식이 아니죠. 진짜 상식은 그 성전에서 배운 이 하나님께 피하는 것, 이 하나님의 그늘 아래로 들어가는 것, 이게 상식이죠. 시편 11절, 시편 11편을 통해서 다시 말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나는 내가 배운 상식대로 행하고 있다. 왜 나더러 도망하라고 하느냐.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런 시대에 우리 주변에 그런 질문 속에 상식으로 답변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상식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상식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성전에서 배우고 맛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어드린 그 상식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상식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그 7절에 위로를 주시는 게 아니라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거든. 아멘. 여러분, 상식으로 사는 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비상식이거든요. 비상식적인 곳에서 상식으로 살아가는 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마지막에 위로하십니다. 내 얼굴을 배우리거든. 그 얼굴, 내 얼굴을 보게 될 것이다. 내 얼굴을 보게 될 것이다. 힘들 때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그 모든 힘들었던 게 눈녹듯이 사라지지 않으십니까? 아, 내가 바로 가고 있구나. 위로를 받지 않으십니까? 그분의 인재 한 번이면 우리는 내 앞에 두고 왔던 그 힘든 것들, 상식으로 살아가려고 했을 때 겪게 되는 그 힘든 모든 것들 다시 이기고 또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나갈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로다. 우리가 상식으로 또 한 날, 남은 또 한 주간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의 예배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임재하시는가, 그분이 어떻게 나를 만나 주시는가 기대하시며 또 이 한 주를, 남은 한 주를 함께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